시원하고 개운하고, 예, 고소하고. 그래요? 저기 봄동 겉절이 한번 잡숴보세요. 야, 다음은 봄동 겉절이 추천해 주셨어요. 네. 이게 재료의 신선함만 있는 게 아닌데요. 맛을 참 잘 내셨는데요. 그래요? 다음은 부추. 아,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건 봄에 채취해가지고, 네. 엄나무인데요. 네. 장아찌 담그는 거예요. 네, 한 1년 가까이 돼가네요. 근데 요게 시나무. 어허. 냉이. 야. 고추도 이거, 네. 아, 이거 맛있어요. 아, 이거 맛있어요, 정말. 어허. 아니, 원래 이렇게 식사하실 때 푸짐하게 해서 드세요? 한 6가지 정도는 제가 요즘 먹죠. 이렇게 음식을 잘하시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좋아했었던 음식은 어떤 걸? 물김치, 된장찌개, 또 김치 뭐 그런 거죠. 고기도 별로 안 잡히시고 그런데 장수하셨어요. 아, 그렇게 해주시면 제일 잘 드셨어요. 아버지와 함께한 12년, 그리고 혼자 남아 또다시 12년. 24년 전 고향 산골에 막 도착했던 그때는 이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모시러 이제 내려오셨다 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가 50대잖아요. 그렇죠. 뭐 일을 하고 계셨을 거고 그 하시던 일이 건축자재. 건축자재사. 예, 예. 그걸 정리하고 내려온다. 참 어려운 결정이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예, 예, 예. 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아, 그때쯤에 아버지,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아버지를 누가 부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와이프가 아버지한테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여기 터전을 지킨다고 안 올리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이거 식사 같은 거 하실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내가 내려간다고. 또 IMF가 또 그때 터졌어요. 아, 네. 네. 아버지 돌아가신 거고 그게 같은 계기가 된 거죠. 뭐, 사업 아, 그때 게. 시간이 맞물렸군요. 아, 그렇죠. 예. 그때 아마 예상값이 한 5억 정도가 깔려 있었는데 그거 받으려다 보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어마어마히 큰 돈인데요. 큰 돈이죠. 그럼 그거를 포기하면은 집안 경제는 어떡합니까? 집사람이 네. 교편을 잡고 있었고 아. 애들은 다 그거 성장해가지고 네. 크게 돈 들어갈 건 없었죠. 예, 예, 예. 우리 그 애들이나 집사람이 그렇게 그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했어요. 형제분들이 몇 분 계세요? 누님 두 분 있고 저 혼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버지를 내가 책임지겠다. 아, 그렇죠.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 처음 해본 가사노동과 매순간 아버지 손발이 되어드려야 했던 시간들. 세월과 함께 흰머리가 늘어갈수록 힘에 부치는 날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또 그 지금도 내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항상 아파하는 그 기억이 있는데요. 그 연세가 많으시니까 주위 친구들은 다 돌아가시고 혼자 남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 마당까지 앉아가지고 그 풀을 뽑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기 흙이 잔뜩 묻잖아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시면 저는 그 치하잖아요. 야, 그때 내가 참 그 잔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남아서 내 머리를 아프게 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아, 이거 좀 제발 하지 마시라고 그냥. 근데 그 소일하려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걸. 그게 운동이니까. 예. 세월이 가가지고. 네. 저도 적정의 나이가 오니까 그 마음을 지금 제가 느낄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았으면 더 좀 잘 해드렸을 텐데 그게 좀 죄스럽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다시 서울로 상경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남아 계신 이유는 뭐죠? 그게 어렵더라고요. 여기에 적응이 돼가지고. 서울 가면 모든 것이 옥죄되는 삶을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그 굴레 속을 벗어나질 못하겠어요. 그동안 살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러면 여기 오면 그 자유롭고. 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산골을 고집하셨는지 저연이는